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뉴스타트 주제가를 부르고 둘째 날 저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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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 우리 인간의 몸을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생명체. 예. 즉 생명체는 결국 생명에 반응하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 생기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파, 그 에너지에 반응할 때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주 신기한 전기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생명 현상이다. 생명 현상은 전기화학적 반응으로서 일어나는데 그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생명이라는 에너지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물체, 그것이 전기 제품이라도 전류가 흐르고 있는 한 그는 켜져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나가고 있습니까? 전자파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전기가 흐르면은 전자파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의 몸에도 전류가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뇌파를 찍을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심전도를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에서 근전도를 찍을 수 있고, 다 살아있는, 즉 생명이 있으면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생명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없어지면, 다른 말로 죽으면 전류는 없어지고 전자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보면은 결국 뭐예요? 과학자들이 생명을 정의하듯이 우리도 결국 전기화학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합적인 전기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기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다 이거죠. 테레비는 생명이 필요 없습니다. 테레비는 뭐만 넣어주면 돼요? 전기만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는 유선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유선으로 전기가 꼽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요? 무선으로 받아. 무선으로 생명이라는 에너지를 받으면 전기가 발생해요. 예. 자, 생명 에너지가 와서 어떻게 전기를 발생시키느냐.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건 아닌데, 우리 몸으로부터. 그런데 전기가 발생해요.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예. 그것은 여러분이 먹는 뭐예요? 음식 속에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그건 어떤 에너지냐? 자,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우리가 먹으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음식 속에 있다. 음식 속에 어떻게 있어요, 에너지가? 자, 이게 진짜 신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모든 에너지의 출처는 어디에,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럼 음식 속에 에너지가 있다면은 그 음식 속에 있는 에너지도 누가 넣어준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넣어준 에너지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음식 속에 에너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넣어줬는데 어떻게 넣어줬을까? 이거 신학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옥수수를 먹었는데, 그 옥수수를 먹었으니까 여러분이 강의 들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 그렇죠? 네. 그럼 옥수수에 에너지를 누가 넣어놨어? 넣어두신 분은 하나님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넣었습니까? 광합성이죠. 광합성. 자, 광합성이라는 말은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뭐예요? 빛을 합성해서 빛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 빛의 에너지거든요. 그 빛의 에너지예요. 그 빛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빛은 뭐예요? 파동이죠. 그렇죠. 파동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입자야. 뭐라고 부르는 입자요? 광자라고 부르는 입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햇빛 그게 광자인데 그게 파장으로 오는 광자를 파장으로 햇빛이라고 하는 파동을 옥수수가 어떻게 해요? 옥수수 잎사귀에 있는 엽록소에서 그 파장을 탁 잡으면 그게 뭐가 돼요? 광자가 돼. 그 광자를 옥수수라는 알맹이 속에 어떻게 해요? 탁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 어떻게 넣게? 참 이거 희한합니다. 자, 옥수수의 화학적 성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옥수수 잡셨는데 자꾸 그걸 과학이라 그러지 마세요. 신학으로 생각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학문은 알고 보면 신학입니다. 다 하나님이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도 실제 현실적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옥수수의 성분이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전분이라고도 부르고 탄수화물이라면 그게 전분도 되고 당분도 되고 다 그래요. 당분 전분 전분이 뭐냐면은 당분을 다 포개 놓은 것이 전분입니다. 그래서 전분을 꼭꼭 씹어서 포개진 당분을 분리시키면 포개진 당분을 분리시킬 때 드디어 덜쩍지근한 맛이 나죠. 그 덜쩍지근한 당을 포도당이라고 그럽니다. 포도당은 덜쩍지근하죠. 예. 아시겠어요? 과당은 달콤하고 그래서 포도당 맛은 그러니까 쌀 가지고 식혜를 만들면 덜쩍지근하잖아요. 그게 포도당 맛입니다. 쌀이 전분 아니에요. 전분은 포도당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전분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이제 발효를 시켜서 전분으로부터 당분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죠. 그럼 포도당이 분리돼서 나오면서 그때 그 식혜를 마시면 포도당 녹은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쭉지근한 게 포도당입니다. 그 포도당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동물들에게 가장 우수한 연료입니다. 그 포도당 속에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분들은 알고 보면은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탄소와 뭐예요? 수소가 합해져서 생긴 물질이다. 그래서 탄소와 물입니다. 물, 탄수. 그러니까 식물들은 옥수수는 땅에 뿌리를 박고 서서 그 잎사귀로 공기 중에 있는 뭐를 빨아들여요? 탄산가스를 빨아들여요. 그게 탄산가스가 우리가 내뿜는 우리가 쓸데없다고 내뿜는 탄산가스가 옥수수에게는 뭐요? 탄수화물을 만든 원료요. 탄산가스는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서 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 뭘 빨아올려요? 물을 빨아올려가지고 탄소하고 뭐요? 물을 합해주면은 그게 탄수화물이 돼. 근데 탄소는 실질적으로 뭐가 탄소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탄소. 숟가루. 숟가루는 그거 순수 탄소입니다.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 알맹이야. 탄소하고 물하고 섞이게 안 섞이게? 절대로 안 섞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섞여요. 여러분 여기다가 숟가루 넣어서 아무리 끓이고 흔들고 해봐서 섞이나 이건 안 섞이게 돼 있어. 여러분 섞인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자들이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합한다는 겁니다.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물에 녹는다는 것도 물하고 이렇게 결합한다.
그런데 탄소 알맹이 숟가루는 아무리 끓이고 흔들고 해도 절대로 물에 녹지 않습니다. 조금 놔두면 어떻게 해요? 숟가루는 숟가루대로 가라앉아 버려. 우리가 먹는 게 단순히 뭐예요? 물하고 숟가루 먹어 맨날. 여러분 옥수수 먹은 거 그 물하고 숟가루 먹은 거예요? 물하고 숟가루 먹었다고 해서 힘날 리가 뭐예요? 없는데 힘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하고 숟가루를 먹은 것 같아도 물하고 숟가루를 먹은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힘을 먹은 거지, 에너지를. 그럼 에너지는 어디 있냐 말이야. 이게 희한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물과 뭐예요? 탄소를, 숟가루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설탕으로 만드신 분이야. 희한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하고 숟가루인데 원료는 이거를 순서대로, 특별한 순서대로 탁탁 붙여주면 그게 당분이 되는 거예요. 물도 단맛 하나도 없는데, 숟가루도 단맛 하나도 없는데, 술하고 물하고 숟가루하고 붙여놓으면 뭐예요? 달콤해. 그건 왜 그럴까요? 이 뭐냐면은 물이 가지고 있는 물의 파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물질은 그 고유 파가 있습니다. 파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자가 합해서 분자가 되고, 그래서 물도 H2O라는 뭐예요? 분자죠. 그렇죠? 그건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원자는 그 속에 뭐예요? 전기를 띠고 있어. 그렇죠? 마이너스는 전자가 띠고 있고, 플러스는 누가 띠고 있어요? 양성자, 양자가 띄고 있어.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냐, 양성자가 몇 개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다르니까 파장이 나오죠. 그런 것을 각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파장을 고유파라고 부릅니다. 고유파. 예. 그래서 모든 물질은 고유파가 있어. 저는 이빨이 별로 안 좋아요. 옛날부터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 뉴스타트 안 했으면 이빨 다 잃어버릴 뻔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빨 청소를 제가 자주 잘 해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아리조나를 갔더니 거기 계신 목사님이, 박사님, 이제 그 목사님도 이빨이 안 좋으시대. 박사님, 이빨을 이 사이에 뭐가 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쑤시개 가지고 해도 이게 둔해. 그렇죠?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오래가 되니까. 그거 있잖아요. 선인장. 선인장 중에 특별한 선인장이 있는데 그 선인장 침이 있습니다. 이 선인장 침이 최고래. 그 보니까 요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빨 쑤시개 하라고 만든 것처럼 여하튼 끝머리가 적당히 꼬부라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식물성이면서도 굉장히 딱딱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에도 잘 붙지도 않고 아주 그저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이제 금속으로 하면, 바늘로 하면 그 그냥 기분이 뭐예요? 안 좋잖아요. 막 금속. 그 뭐냐? 금속 바늘이 들어가면 금속 파장과 우리의 생체 파장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금속 잘못해 놓으면 막 이거 금속 맛이 나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 파장이야. 이 뭐 아무리 쓰셔도 괜찮아. 아직.
진짜 그 아주 대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고유파가 맞아. 우리의 그 이빨파하고 이 선인장 바늘파장 이게 맞아. 아시겠어요? 제가 내년에 거기 아리조나 다시 한데 거기 가면 다시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거기 오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 목사님들에게 그걸 붙여준대요.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애용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한 서너 개밖에 못 가져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 이 고유파가 있대. 고유파. 자, 모든 것에 이 고유파가 있는데 비슷한 파장을 가진 파장끼리 모여 이것이 이 전파가 만났을 때는 뭐요? 이게 뭐가 잘 되냐면 감응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감응 혹은 소리 비슷한 파장의 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중창을 하면 뭐가 잘 돼요? 공명이 잘 된다. 그래서 감응, 공명 혹은 공전, 공전이라는 말도 있죠, 정한 선생님. 예, 그래서 공전이 돼. 그래서 이게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증폭됩니다. 그래서 이 감응할 때 이게 좀 그래서 감응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감응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눈이 딱 마주치면 뭐예요? 가는 거야. 우리 집 사람 천만을 제가 그랬어요. 감응 전류가 흐른 거 같아. 아시겠어요? 가만 보니까 저 사람도 흘렀던 것 같은데 자꾸 아니래. 아니라 제가 막 액을 복글해서 봐준 거지 감흥 주려고 하는 거 아니래요. 예? 그런데 감흥 주려고 흐른 게 분명해요. 저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집사람은 영화 배우 중에 누가 제일 잘 생겼냐면 찰턴 헤스턴이 제일 잘 생겼대요. 그런데 저를 보고 찰턴 헤스턴보다 더 잘생겼다고 말한다면 그 감흥전류가 뭐예요? 그런 게 분명합니다. 저도 알거든요. 제가 찰턴 헤스턴 같이 근처도 못 간다는 거 아는데 저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대. 더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흥전류가 흘렀어. 그렇죠? 자, 감흥전류가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 마음에도 전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이 맞으면 감응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신학적인 얘기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건 이상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딴 분도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제가 전혀 보여드릴 텐데. 자 그러면서 이 물과 숯가루는 전혀 서로 맞을 수가 없어. 이 서로 뭐예요? 예, 물은 액체인데다가 이 숯가루 뭐예요? 이 고체가 만나 이 둘이는 서로 감응이 안 돼. 감응이 안 돼. 그래서 서로 붙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당분이 되면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습니다요. 예. 우리 생명 생체 속에 들어왔더니 물에 녹는 게 들어와야 돼. 예. 자, 그래서 탁 들어와서 이 숟가루하고 물하고 전혀 이질적인 것이 무엇을 만나면? 빛을 만나면, 예, 광자를 만나면 요게 붙어. 광자를 만나면 이게 붙습니다요. 예.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요. 그러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 맞게 안 맞게? 맞습니다. 단백질도 알고 보면 뭐예요? 탄소, 수소, 산소. 예, 질소. 예, 질소 하나 더 들어가고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적당하게 붙이면 살코기가 나온다니까요.
전혀 고유파가 다른.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광자, 그러니까 광자하고 광자를 만나면 다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러분 아마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카본, 그 카본 체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당분 같으면은 이 카본 탄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다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C5 아니에요. C5에다가 H12인가 그래요. 그리고 OH인가 뭐. 아, 이것은 에틸 알코올이네. 그렇죠? CH 저도 좀 잊어버렸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분은 탄소가 다섯 개 딱 모여진 겁니다. 근데 여기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요거 붙었다 이 뜻입니다. 지금 붙었다. 붙었다는 뜻인데. 저 붙은 게 줄이 사실은 줄로서 제가 보이도록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지. 저 사이에는 탄소 원자 탄소 사이에는 아무것도 뭐예요? 없어. 근데 붙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자석을 가지고 있어요. 자석이야. 제가 세부치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 붙이고 또 못을 하나 더 붙이고 또 붙으면 붙어요, 안 붙어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붙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바로 그 힘이다. 저 탄소가 붙은 게. 그 에너지가, 에너지는 누가 갖고 온 에너지게? 광자가 갖고 온 에너지요, 광자가. 그래서 광자가 갖고 온 에너지로 쫙 붙여서 당분을 넣는 거예요. 그 당분을 맛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달짝지근해. 우리하고 감흥이 돼. 예. 숟가루는 못 먹죠, 우리가. 그렇죠. 숟가루는 먹어봐야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 광자는 어디서 왔냐? 이제 이게 중요해. 그렇잖아요. 광자가 어디서 왔느냐? 이 광자가 에너지라. 이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있어라. 그게 뭐예요? 광자가 있어란 말입니다. 그렇죠? 광자를, 하나님으로부터 광자가 나와서 그 광자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태양으로 갑니다. 태양.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자는 이거는 굉장한 광자요. 안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빛이 쫙 가서 태양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지. 핵융합, 핵융합 작용이 일어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한 뭐요?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태양은 우리가 태양이 스스로 핵융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태양에서 일어나는 뭐요? 리액션 반응입니다. 리액션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액션이 있어야 된다. 그 액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에너지요. 와서 태양을 반응을 시키면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에너지가 뭐예요? 광자로 변해가지고 예,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려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옥수수 잎사귀에 흡수되는 거야. 그 엽록소는 광자를 잡는 특수 구조입니다.
딱 잡아가지고 옥수수 그렇죠? 옥수수가 뿌리로 빨아올리는 물과 공기 중에서 받아들이는 뭐예요? 탄산가스에 탄소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옥수수를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뱃속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탄소와 탄소를 연결하는 뭐예요? 이 에너지, 이 광자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소 떼내가지고 그 분리시키는 작용을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랬습니까? 아, 틀려도 괜찮아요. 그 분리시키는 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분리시키기 위해서 자꾸 뭐를 숨쉬어야 돼? 공기 중에 산소를 숨쉬어야 되는데 그 산소는 식물이 탄산가스를 받아서 탄소만 빼먹고 산소를 어떻게 해요? 주는 걸 우리가 마셔야 돼. 그래서 식물은 우리에게 산소도 주고 탄수화물도 줍니다. 그리고 광자도 주고. 그러니 식물이 얼마나 고맙소. 네. 그러니 나무 보고 절할 만도 하죠. 그렇죠? 감사하죠. 네.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보고도 절해야 돼? 태양 보고도 절해야지. 그러나 그 에너지의 최종 출처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경배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경배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물을 필요도 뭐예요? 필요도 없어. 왜?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내가 안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뭐예요? 알면 그렇게 믿는 거죠. 그거를 부인할 수는 뭐예요? 없잖아. 부인해봐야 계속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그러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코페르니쿠스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티칸 그 종교 재판에서 끝나고 나오면서 뭐요? 그래도 지구는 태양주의를 돌고 있다. 자기가 부인해도 뭐요? 돌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에너지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시키면서 여기에는 이제 뭐가 붙어 있냐 하면은. 자, 여기 이제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가 붙어 있어요? 예? 수소가 붙어 있습니다. H. 예. 물에서부터 온 수소가 붙어 있어. 예. H. 그래서 여기 있는 에너지들 다 빼옵니다. 아시겠죠? 빼오고 여기 있는 에너지 빼오고 산화를 시켜서 자 이제 우리가 숨쉬어서 흡입한 산소는 이거 떼내가지고 뭐가 돼요? CO2가 되죠? 이거 떼내가지고 뭐가 돼요? H2O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본래 숟가락하고 물하고 뽑아서 이 탄수화물을 만든 거는 우리는 에너지만 속 빼먹고 도로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우주는 계속 리사이클링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희한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기술이다 이거죠. 예. 이런 이것을 인간이 지금 할 수 있게 없게 못해. 예. 그래서 이거는 이 탄소와 숯가루와 물을 붙이는 공장은 인간이 세운 공장에서는 불가능해. 누가 세운 공장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세운 공장, 그걸 식물이라 그럽니다. 공장을 영어로 뭐라 그러게? plant라 그럽니다. plant가 또 다른 말로 뭐게? 식물입니다. 그래서 플란트가 플란트예요. 그래서 식물이 공장인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크아, 멋있죠? 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탄소가 이렇게, 탄소는 새까만 거니까 탄소. 탄수화물은 우리가 만화식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 물은 파란 거니까 물. 그 다음에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치. 그래서 저게 옥수수다 이 말입니다. 저게 사과고 저게 현미밥이고 저거를 먹으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포장해놓은 사과로 포장도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옥수수로도 포장하시고 쌀로도 포장하시고 복숭아로도 포장하시고 예. 온갖 모양과 색깔을 동원해서 에너지를 포장하는 겁니다. 자기의 뭐 품성, 사랑을 포장하는 생명에너지를 포장하는 사랑을 포장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쌀도 다 그런 식으로 포장을 좀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불편하고 그래도 과일은 뭐예요? 정말 그 안에 든 사랑 에너지답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모양들이 다 어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도 이렇게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딸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복숭아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다 이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을 보면 그게 사랑 색깔입니까? 아닙니까? 볼그스레 맛도 사랑 맛이 아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맛은 뭐 어떻다? 달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콤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모든 이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를 하나 들고 너무너무 맛있어. 이 맛과 향기와 생긴 모양과 색깔과 이것이 다 품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뭐를 줘요? 에너지를 주잖아요. 예? 이게 총체적 시각, 미각, 후각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일 먹을 때마다 우리가 알고 먹는 것이 모르고 먹는 것보다 뭐예요? 에너지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너지를 알아야만 놀래요. 놀랄 수가 있어. 우리가 놀랄 때마다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하다. 그리고 놀랄 때마다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해야 돼. 이것이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는데 저 탄소와 물은 뭐예요?
그 선물의 포장에 불과해. 그래서 포장은 결국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밖으로 나가야만 또 뭐예요? 원료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모하면서 사는 것은 옥수수를 소모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소모하면서 쌀을 소모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소모하면서 살아?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사는데 그 에너지를 제3자한테 주고 나면은 이 사람은 그것을 받고 누구에게 감사하게 돼 있어? 아, 왜? 나로부터 이 사람에게 나간 에너지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으로.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준 내가 옥수수 그 사랑 에너지를 옥수수 속에 있는 사랑 에너지를 먹고 이 사람에게 사랑을 준 이 에너지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죠. 사랑도 계속 리사이클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에너지 무엇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죠. 여러분 뭐 물리학자가 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사랑으로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모든 물리학적인 법칙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뭐 수학적으로 막 수리 물리학적으로 증명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뻔할 뻔짜지 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몸 안에서는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요? 쪼개가지고 물하고 탄소는 포장으로 내버리고 에너지만 딱 받는 그것을 우리가 산화, 그것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이 호흡이 어디서 일어나게? 여러분 몸에 어디서 일어나게? 자동차도 휘발유가 뭐예요?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예. 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저게 이 카본 체인. 예. 이게 체인이 예. 그러니까 탄소 사슬이 당분은 다섯 개. 예. 그다음에 지방도 알고 보면 뭐예요? 탄소 사슬에 불과합니다. 지방도 탄소, 산소, 수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길이가 어떻게 해요? 길면 이게 더 이상 당분이 아니고 뭐가 돼요? 지방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뭔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뭐만 다른 거요? 주파수만 다른 거요. 예. 분자의 구조만 다른 거지. 다 같아. 본질은. 그래서 지방도 소화가 되면 어때요? 산화시키면 에너지가 다 나오잖아요. 이러한 그래서 휘발유를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내는 데가 어디요? 엔진 아니요, 엔진. 네, 자동차 엔진. 그래서 우리 몸속에도 그런 엔진 있게 없게? 있어. 그 엔진이 뭐게?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네. 그래서 우리가 당분이 들어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당분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 당분을 어떻게 해요? 이제 산화를 시켜야 돼. 근데 이 산화를 시킨다는 것이 결국 쉬운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연소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태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우려면은 연료와 산소만 있어 가지고 타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죠. 그렇죠? 예. 자, 휘발유가 엔진 속으로 들어오고 혹은 경유가 엔진 속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도 안 타잖아요. 지금 이렇게 차가 수백 대가 되어 있는데 엔진 속에 휘발유 다 있죠. 그렇죠? 산소 있어.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 뭐를 안 주면 안 타요? 전기 스파크를 줘야지. 네.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전기 스파크가 연료를 태워서 산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자동차도 결국은 누구의 힘으로 가는 거요? 하나님의 힘으로 갑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되죠, 여러분 이제. 휘발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식물, 동물이 어떻게 해요? 땅에 묻혀서 돼요. 된 게 휘발유죠. 식물은 어디서 나올게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동물도. 그 식물, 동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지방, 그렇죠? 기름기, 단백질, 전분 쫙 해서 그게 기름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퍼올리잖아요. 그 자동차도 알고 보면은 저 안에서 재밌죠. 자동차도 우리 정 선생님이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그런데 전자공학을 해서 그런지 복잡하게 생각하시더라고. 난 전자공학을 안 해놓으니까 뭐요. 이런 생각이 금방금방 바짝바짝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해서 그렇게 힘든 모양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공부 많이 안 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결국은 같은 연소가 일어나, 산소를. 그런데 자동차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은 꼭 같은 탄수화물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움직이는데 자동차는 무슨 힘만 있으면 돼? 전기 스파크를 주면 돼. 전기 스파크. 전기 스파크를 주면은, 주면은, 멍! 하고 타기 시작해. 근데 우리 인간은 그 태우는 스파크를 뭘로 해야 돼요? 그게 아마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의 스파크가 아니겠느냐, 알겠죠? 왜? 우리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생산된 전기를 더 강력하게 탁 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래서 우리도 결국은, 그래서 전기가 생산이 되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속으로 어떤 말씀, 어떤 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주파수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뇌파, 요새 이 뇌파에 대한 연구가 아주 깊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좀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정상, 소위 우리가 정상적이라 그러죠. 이게 정상이 돼서는 안 되겠는데 이 걱정, 저 걱정, 잔 걱정, 잡념 이런 데 사로잡혀 있을 때 이 베타파라 그럽니다. 주파수가 상당히 뭐예요? 빨라요. 1초에 14번 내지 30번 뛰는 주파수예요. 저 파장을 베타파라고 그럽니다. 베타파. 여러분 세금 걱정, 화폐 보고 걱정 뭐 이런 거 할 때 이 베타파예요. 베타파. 근데 여러분이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 좋은 글을 읽을 때, 좋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잡념 싹 없죠. 이 진리에, 이 아름다움에 내가 뭐 하고 있어? 집중. 집중하고 있을 때는 주파수가 싹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뇌에서 생기는 전류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 하면은
알파파가 돼버려 이 베타파가 이렇게. 뇌파가 알파파가 됐을 때 가장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그 상태를 뭐라 그래?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조용해지고 뭐예요? 루시드가 무슨 말이에요? 루시드. 루시드. 루시드란 말은 머리가 반짝거린다는 말입니다. 루시퍼 할 때 루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루시라는 게 뭐예요? 이 빛 폭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뭐예요? 빛을 반사하는 자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루시 그럼 빛이고 퍼 그럼 뭐예요? 반사한다. 리퍼 혹은 디퍼.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알파파예요. 이때는 걱정, 근심이 없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때는 델타파가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잘 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나 안 나와 있는데 이 베타파보다 더 빠른 파가 있습니다. 이 가마파라고 그래요. 이것은 1초에 30번 이상 60번까지도 쫙 빠릅니다. 이건 어떤 상태냐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 약을 올려. 끝끝내 참다가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감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 미쳐 이 감압해. 이때는 진정제가 필요해. 잠시 병원에 어떻게 해요? 입원해야 돼. 안 그러면 막 자기 행동을 걷잡을 수가 없는 생각과 행동을 걷잡을 수 없는 아주 고약한 전파. 그러면 여러분. 나를 가마파로 만드는 게 누구요? 상대방 아니야. 그렇죠? 나를 미치게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나를 향하여 그 자꾸 미치게 하는 장본인은 누구요? 그 뒤에 있는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영들이 우리의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뇌파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영들이. 네. 그래서 영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뭐예요? 네,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그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뭐예요? 마귀가 그런 전파를 보내서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속삭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영에 힘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모든 에너지가 있는 것을 그것은 파장이다. 그렇죠? 파동이다. 그래서 저는 영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악한 영파, 즉 사망적 영파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파는 성령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혹은 power of Holy Spirit, power란 게 에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파장은 무슨 파예요? 생명파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명파와 사망파 가운데서 지금 선택을 해야만 되는 존재다. 과학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과학적이니까 우리 몸 안에 과학적 전기적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예. 여러분, 철학 신학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전부 과학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수상한 파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 무슨 파예요? 시타파라는 겁니다. 이 파가 되면은 비몽사몽입니다. 내가 정신이 자는 건 아니에요. 자는 건 아닌데 내가 정신이, 내 정신이 내가 내 정신이 아니야.
무슨 상태라 그래요 이런 걸? 최면 상태입니다. 최면 술사가 여러분을 최면을 딱 그러면 대타파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소위 메디테이션,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명상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자기의 내 팔을 시타파로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렇게 되면 나의 뭐가 없어지게? 나의 판단 능력이 없어집니다. 즉, 나는 판단하기 싫다. 결국은 인간이 시타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포기할 때입니까? 예?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선택의 능력을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시타파가 되면은, 그러므로 시타파가 파를 일단 이루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소위 초능력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능력. 그래서 내가 시타파가 딱 되면은 어떤 현상도 벌어질 수 있냐면, 내가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다가 공중에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붕 뜹니다. 왜 뜨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을 비우고, 나는 당신 마음대로 하셔.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그게? 사단이죠. 그래서 나는 뜨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살짝 들어서 띄웁니다. 네. 그런 걸 초능력이라고 그러죠. 소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또? 천리안이 돼.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지금 이제 체면을 당했어. 그 체면 술사가 물어요. 지금 당신 부인이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남자는 부산에서 체면을 당했고 부인은 서울에 있어. 그러면 부인이 집에서 뭐 하는가가 어떻게 해요? 다 보여. 우리 집 사람 지금 다리미질 하고 있네. 전화하면 다리미질 하고 있게 안 하고 있게 하고 있어. 그게 보여. 그런 걸 천리안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런 초능력이 들어와.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된 느낌입니까? 신이 된 느낌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중국 그 무사 영화 보면 뭐 해요? 칼싸움을 어디서 해요? 공중에서 하잖아요. 그게 후라이가 아니라 지금 영화는 후라이지만은 실제로 옛날에 그랬어. 왜?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영을 받는 거야. 영을 받아 초능력적으로 무술을 익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딱 보면은 진시황이 말이에요. 중국 영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진시황은 항상 무엇에 공포에 떨고 살았게? 암살. 왜? 진시황이 사람을 뭐예요? 너무나 죽였기 때문에 진시황을 향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수많은 왕족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천하 통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시황을 죽이려고 산에서 무도를 닦는 거예요.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뭐예요? 주위에 최특급 무사들을 다 배치해놓고 호위병을 해놓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수 활수.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진시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시황이 활을 쏘라 그래요. 근데 한 200명의 군사가 어떻게 해요? 활을 쏘는데 어떻게 하게?
초능력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초능력적으로 초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초능력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부류가 누구게?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 왜? 암기를 하고 싶어. 초능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암기법 이런 거 참 고약한 거예요. 그러면 초능력적으로 암기를 하려면은 무슨 파가 돼야 돼? 세타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타파 만드는 기술이 발달됐어, 아시겠어요? 보시면 이런 기술이 나왔어. 여기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 듣고 명상을 시작하면은 자기 뇌파가 변한다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뇌파는 이 블루투스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어디에 나타나? 핸드폰 화면에 자기의 뇌파가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예, 네, 이거 하고, 여기 뇌파가 나타나죠, 그렇죠? 블루투스 기능으로. 예, 네,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시타파가 얼마? 예, 네, 쫙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할 수 있어. 가능하면 나의 뇌파를 뭐요? 시타파로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면 쫙 암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것은 귀신의 능력이지 자기의 능력이 뭐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바로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면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이게 광신술이죠. 이게 다 과학화된 광신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아니라 이거지. 이건 뭐요? 과학이다 이거지. 네. 이러한 기술을 개발시킨 그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앞으로 모든 사람을 강신술로 지배하기 위하여 훈련을 미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류를 형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파와 사망파와 우리의 뇌파가 감흥 전류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요. 이래서 이제 이러한 훈련을 시켜놓고 종교 통합을 하는 거예요. One World Religion.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미 지금부터 생명파로 내 뇌파를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렇죠? 이게 맨날 뭐예요? 예를 들어 바둑을 둔다.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요 새끼를 잡아먹냐? 아닌 척하면서 뭐예요? 뒤로 돌아가서 아다리 탁 치면 아이고 죽었구나. 급이 통쾌.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잡한 연속과 저거 중상모략에다가 수단과 방법, 내 전류가 달라집니다. 내 뇌세포가 그런 파에 익숙해진다 이겠죠. 여러분, 다 사단이 준비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매일매일 무슨 파를 유지해야 돼요? 알파파를 유지해야 돼. 예, 알파파를. 실제로 이 세타파가 되면은,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세타파야, 요새 세타파 시대입니다. 세타파.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이
빨리 금방 한 10분 이내에 나의 베타파를 세타파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음악이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호흡법도 있어. 그럼 금방 세타파가 돼버려. 그러면 내가 최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세타파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지금 세타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깨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신과 자신이 뭐예요?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 신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은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오라. 너와 나가 뭐예요?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가 판단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하고 따져보자. 생각해보자. 무슨 파로? 알파파로. 마귀는 뭐예요? 그냥 받아들여. 너를 뭐예요? 너의 자유의지를 포기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 기도를 통해 초월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내실험 결과가 나와. 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여기 이게 뇌인데 이게 빨간 부분이 이게 전기적으로 제일 뭐예요? 활동이 많을 때가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따끈따끈한 데죠.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빨간색이 없어지면은 여기 본래는 평상시는 이렇게 빨갛죠. 그렇죠? 근데 이 명상에 들어가면은 시타파가 되면 이게 꺼져요. 뇌가. 이 부분이 뭐 하는 부분이냐? 네, 자유의지 판단 부분. 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신과 이 우주 속에 있는 신과 내가 뭐요? 하나가 된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누구 편을 들고 있어? 사단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들어와서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의 전류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류인 양 속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아이들이 테레비를 본다는 게 이거 굉장히 나빠. 테레비 보면 전부 뭐예요? 강신술입니다. 하면 없어져 버려 또. 이야! 막 전류가 찌익 하고 나와. 그럼 아이들은 그거 보고 감흥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이래야 감흥 전류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란 거 이게 과학이요. 가장 뭐예요? 최첨단 과학이 신앙입니다. 신학은 위대한 학문이에요. 신학이 과학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건 최고의 학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이런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뇌를 이렇게 시타파를 발산하는 영으로 뇌로 바꿀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영과 상관없이도 이런 명상과 최면과 상관없이도 시타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어요. 언제냐? 시타 웨이브가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pathological state. 다음과 같은 병적인 상태다. 뭐냐? Focal subcortical lesions. 예. 뇌 어떤 뭐요? 상처가 있을 때, 병변이 있을 때, 뇌암이 있다든가. 예. 그럴 때, 예. 그러니까 병이 발생했을 때 시타 웨이브가 뭐요? 생길 수 있는 것을 왜
멀쩡한 건강한 내내를 모여 이상한 영을 받아서 마비시키냐 말이에요. 병적으로. 그 시타파는 여러분이 우리가 추구할 파가 뭐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 교회 같은 데 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와,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 방언 현상. 이게 최면 상태 있을 때 나온 겁니다. 자기 정신으로는 못 해.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파냐? 이것은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어떻게 해요? 던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뭡니까? 자유의지가 이상하게 없어지고 초능력적인 현상이 어떻게 해요? 발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 한번 깊이 분석해봐야 될 일입니다. 뭐 누가 이 영적인 일을 누가 이렇다저 판단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시타 웨이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결국 우리 내에서는 뇌는 어떤 information, 어떤 뜻, 메시지, 기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전파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로부터 나가는 뭐예요? 전자파도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주파수가 낮은 사람이 들어가면은 으시시해.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뭐예요? 벌써 입 벌리기 전부터 으시시해. 그런 팔을 발산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예언의 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으면 참 이 사람은 뭐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뭐 과학 공부도 안 했는데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부터 갑시다. 자, 여기 뭐 처음부터 하죠. 자,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뭐예요? 생명을 넣어주니까 인간이 되었다. 생명 있는 인간이 되었다. 사단은 영혼 불멸설을 만들어가지고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성경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 혼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혼하고 혼이냐 생명이냐 이것이 나눠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의 주장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뭐예요? 생명이 있고 그분의 품성, 그분의 말씀, 그분 자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 그분 자신이고 생명이다. 영혼 불멸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뭐예요? 혼도 생명이다. 성경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니까.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영원 사단은 뭐라 그래요? 혼도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부터 분리돼서 지옥에 가도 혼은 뭐예요? 계속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어디에 줬어요? 혼에다가 준 거예요. 자, 그러므로 혼도 영원하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영원 불멸설에서는 혼이 생명이다. 인간의 본질은 혼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간도 생명이며 인간도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요새 뉴 에이지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혼이다. 너도 생명이다. 하나님만 생명이 뭐요? 아니다. 네. 결론,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은 뭐예요? 동등하다. 뭐 다 뭐 생명이고 다 영원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예요? 죽으리라. 죄를 짓는 경우에 정녕 죽으리라는 말을 영원불멸설에서는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지옥에서 죽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는 하나님 말씀이 성립이 안 돼. 뱀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뭐예요? 죽지 않아. 왜? 혼은 안 죽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편 104편 29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낯을 숨기신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주께서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돌리신 적 우리는 뜬다. 무슨 말이에요? 얼굴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못 볼 때, 올바른 품성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그러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을 때는 좋다가 아, 이 자식이 나쁜 짓을 했어. 그때 내가 이 새끼가 보기가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기 싫어. 이러면서 덜덜덜덜 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돌리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떨고 그 다음에 주께서 저희 뭐예요? 호흡, 루아크입니다. 저희 영, 루아크, 생명,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호흡이 없어지면 저희가 뭐예요? 죽어 본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분명하게 과학적입니다. 그렇죠? 영원불멸설은 이것과는 배치가 되죠. 그렇죠? 안 죽어. 자 여기 이제 가려뽑은 기별 1권 씨앗 자체가 활동을 하며 잎이 저절로 나타나도록 법칙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뭐예요?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콩을 하나를 땅에 심었을 때 그 싹이 어떻게 나느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제정하신 법칙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법칙들은 다만 당신께서 결과를 미치도록 영향을 주는 종들에 불과하다. 모든 작은 씨들이 움터 땅을 뚫고 나와 생명의 싹이 트는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뭐예요?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잎사귀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 에너지에 의해서다. 그 다음에 이건 영어로 한 얘기고 인간의 신체적인 기관은 하나님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괴종시계처럼 태엽을 감아놓으면 저 혼자 돌아가는 그런 식의 것이 뭐예요? 아니다. 물론 심장이 뛰고 맥박이 이어져 나가며 계속 호흡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감독을 받고 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주님의 사랑은 바로 뭐예요? 생명에너지다. 뇌, 심장, 신경 등의 모든 중요한 장기들의 이 사랑은 무엇에, 이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의 힘으로 와서 닿는다? 치유의 힘으로서 와서 닿는다. Ministry of Healing, 치료봉사. 자, 보세요. 엘렌 화시 이렇게 주님께서 도시와 촌락을 지나실 때는 마치 생명의 전류처럼 생명과 기쁨을 어떻게 해요? 좋은 파장을 쫙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부터는 빛을 받지 않는 수많은 자들은 요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출현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들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런 세타파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출현 아시겠어요? 큰 기만자 사단은 그들이 옛날의 마술사들에 대하여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도 다른 형태로 그의 술책에 걸려드는 것을 보고 승리의 웃음을 짓는다. 이제는 옛날엔 마술사, 체면술사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과학적인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사단의 대리자들은 여전히 병을 고치노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뭐예요? 전력 혹은 뭐예요? 자력, 이른바 교감치료법 등에다 돌린다. 사실상 그들은 뭐예요? 무엇을 이용해요? 사단의 전류의 통로에 불과하다. 참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오늘날 일어날 현상을 미리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렇게 쓰셨다 이 말이죠. 정말 여러분 저는 탐복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와이프인의 글을 볼 때마다. 자 보세요 여기. 메마른 밭이 단비로 갈증을 회복해야 하며 햇볕이 온기를 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앗에 뭐가 통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전기로서. 그러니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스파크, 그렇죠? 그게 바로 그래야만 당분이 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전기가 통해 씨앗에 전기가 통해져야 하는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입력하신 싹트게 하는 원칙, 이게 유전자죠. 싹트는 유전자. 원칙은 창조주만이 불러 어떻게 해요? 깨우실 수 있다. 그래서 잠자는 유전자를 탁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유전자 프로그램 속에 입력되어 있는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각 씨들이 자라고 싹 틔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요? 힘 때문이다. 교육.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거지. 우리의 교육은 뭡니까? 그 콩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심어놓으면 그렇게 돼, 싹 나오게 돼 있어. 그건 법칙이 돼, 그렇게 돼 있어. reaction이지 뭐예요? action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action은 누가 취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지. 생명을 주는 복음의 감화력에는 아무것도 심령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복음의 감화력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심령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소생시키며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모든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마비 상태가 된 심령에 뭐 같이? 전기 충격과 같이 나타나서 모든 신경에 새 뭐요? 생명으로 전류케하고. 그러니까 전기와 생명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만큼 와이프인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모든 신경이 새 생명으로 전율케 하고 세속적이며 정욕적인 죽은 상태에서 영적 건강으로 전인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크, 아멘 아닙니까? 아, 도 같았어요. 예. 하나님은 흙의 요소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실 때 아담의 생명 없는 육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는 생명을 주는 전능자의 기운, 욥기 33장 4절. 즉 생명의 뭐예요? 불꽃, spark of life다. 우리는 이것을 전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우리 교리 8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야 돼. 전류.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자, 치료봉사 60페이지에서 그분 예수께서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겉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고침을 받은 것을 뭐요? 깨달았다.
바로 그 일촉에 한 번 그 만지는 것에 여자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즉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그 여자는 그 순간에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뭐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다. 병이 나은 줄을 마음에 깨달은 게 아니라 뭐예요? 몸에. 네. 그때 혈루병이 걸렸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뭐가 지지직했을 것 같아요. 과학적인, 의학적인? 네. 아, 참. 자, 여기 이제 부절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지 우리가 과식을 하고 예, 술을 마시고 뭐 이런 감각기관을 마비시켜서 두뇌의 신경력을 약화시키므로 영원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속된 것과 같은 수준에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절제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파가 들어와도 이것을 사망파하고 잘 구별을 뭐예요? 할 수가 없게 된다.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계획된 보다 고상한 정신력은 보다 천한 욕정의 노예로 빠져버린다. 우리의 신체적 습관이 바르지 아니하면, 자 이제 나온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이 바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정신력과 도덕력은 강화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위대한 뭐예요? 감흥성이, 그 부절제의 감흥, 그거는 부절제 시키는 영은 악한 영 아닙니까? 그 감흥성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뉴스타트의 생활을 하는 것, 먹는 음식도 건강식으로 먹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감흥성을 내 몸에 있도록 한다. 정말 도텄어, 그렇죠? 자, 이제 끝나. 이건 아까 한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뭐요?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분은 살아있는 기계가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홀로 방치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뭐요? 없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아까 보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래서 자 이제 끝나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와이프인도 생명과 뭐요? 생명을 어느 차원에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시기보다는 과학적인 차원에서 몸의 차원에서 의학적인 차원에서 뭐 신경이니 근육이니 뭐 다 들고 나와서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절제생활과 예.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전류의 감흥전류로 말미암아 일치되게 살기를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쯤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이제 확실하죠. 뛰어난 메시지입니다. 뛰어난 메시지.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생명일 때 우리는 그 품성을 가지기로 뭐죠? 가지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정말 이 품성이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끝날까요? 예. 나오셨어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무지해서
영의 세계에 관한 모든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매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낱낱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감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감흥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전류가 되고 그리고 전파가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이 깨달은 말씀 속에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어떤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를 우리가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존재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여기 있는 동안에 더 깊고 많은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주어진 사역장에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상구 박사님과 그의 가정과 또 그분의 모든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역사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종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피곤치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